싱그러운 초여름. 옛 시간이 머무는 이 거리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 사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거리를 서성이는 청년을 발견. 안녕하세요. 저희 신중앙시장에 청년식당가 10팀이 오픈했거든요. 세이브존 건너편에 성당 뒤로 시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거 보시고 담요 전문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와 퓨전 음식도 있고. 맛의 고장 전주에서 요리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청년들. 지금부터 그들의 맛있는 도전을 함께 지켜볼까요? 한 번씩 마셔요. 다음 장소로 출발! 개업 준비로 한창 바쁜 이때 청년들이 주방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 저희 청춘밀단 전단지이고요. 오늘 한옥마을에 와서 광고 좀 하려고요. 빠듯한 예산으로 음식점을 열려다 보니 모든 일들을 발로 뛰며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중한 시장에 청년 식당가가 오픈했거든요. 예. 순중한 시장이 청춘밀당이라고 청춘들이 하는 식당가가 생겼어요. 예,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 버렸다. 아빠 마음 아파. 내 2,000원인데. 발로 밟은 거 봐. 내 마음이 버려진 거 봐.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나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야겠다. 도전의 무대가 될 이곳은 전주시 중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데요. 청년들은 전주시의 도움을 받아 시장 내 빈 공간에 청년 밀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10가지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된 청년들. 그중 제일 맏형인 창근 씨는 퓨전 일식집을 열기로 했는데요. 일식 분위기가 나나요? 탄탄한 직장도 뒤로 하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신영, 예.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네.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동생이 이렇게 사업한다니까 어떠세요?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배우고 나서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청춘밀당 안에서 유일하게 한식 메뉴를 선보일 희철 씨네. 주재료부터 밑반찬까지 가짓수가 많다 보니 준비해야 할 식재료도 상당합니다. 40만원 썼습니다. 큰돈 썼네요. 닭 요리로 승부를 내건 희철 씨는 각종 요리 자격증을 가진 자타공인 요리광입니다. 잘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희철 씨도 개업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구원투수의 손길이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누님이세요? 네? 누님이세요? 엄마예요. 아, 어머님이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부모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 게 자식이라죠? 심란하더라고. 왜요? 내가 조심히 못하고 혼나니까 이 먹는 장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가 한다 보니까 나는 싹 좋아하는 나인 건데 나도 한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 가게에다 내가 직접 이제 인테리어하고 만들고 해서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돼가요? 네. 베트남 댁 부티닌 씨는 고향 음식으로 도전에 나섰는데요. 낯선 땅에서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도전하는 자세도 남다릅니다. 맛있는 향이 나와요? 네. 그윽한 커피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혜수 씨의 커피 전문점. 청춘밀당의 유일한 디저트 가게인데요. 대학 때부터 탄탄하게 쌓은 실력을 이번 기회에 유감없이 발휘할 생각이랍니다. 다행이에요.
해수신의 바로 옆이 한수신의 맥주집입니다. 청춘밀당의 막내인데요. 늘 앞장서서 움직이는 열혈 청년입니다. 10명이 동시 창업하는 부분이라 잘 뭉쳐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잘 만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만든 맥주로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겠다는 한수 씨. 수제 맥주를 전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곳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다부진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하는데? 야, 15,000원 맞춰. 안주는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요. 어. 기본은 그냥 많이 줄 테니까 맥주만 먹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갈 거예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주면 안 남을 것 같고 이제 진짜 마카로니 같은 건 싸니까 그냥 2만원 그릇에다 미리 하나 퍼다 딱 줘. 이렇게 마른 안주는 이렇게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해갖고 싸게. 장사 경험이 없는 한수 씨에게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시장은 여러 군데서 팔기도 하고. 서투르지만 열성적인 청년들 모습에 시장 사람들의 기대도 크다는군요. 아직 모르는 게 알려줘야지. 시장이 더 좋아지겠지. 발생하다. 어디서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들려오나 했더니 희철실 내 당뇨리 전문점입니다. 개업식이 코앞인데 아직도 준비할 게 많이 남은 모양이에요. 300에 1인분씩 나가거든요. 아, 1인분씩이요? 1인분. 한 마리 다 먹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먹고는 싶은데 또 혼자 먹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끔. 새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은 어떨지, 음식이 사람들 입맛에는 맞을지 고민 끝에 희철 씨는 시장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첫 손님인 셈인데요. 이름이 뭐냐? 뚝배기 찜닭? 뚝배기 찜닭이요. 네. 네. 안동 찜닭이 아니라 사장님 만나러 오케이. 과연 희철 씨의 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맛있네. 맛있어. 맛은 좋아. 네, 이 맛이야? 깔끔해. 근데 당면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다. 왜냐면 단맛 조금 줄여. 단맛 좀 줄이고. 이를 어쩌나 따뜻한 격려만큼 날카로운 조언도 쏟아지네요. 나 죽어 음식 같아. 그러지. 받아야지. 받아. 대박이다. 받아.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희철 씨. 차차 나아지겠죠. 기운 냅시다. 객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약간 양 조절하는 거는 뭐 제가 재량껏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희철 씨. 개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35개 정도. 혼자서 잘 많이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녹색을 표시된다든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은 이제 갔다 온 데. 다녀온데 남미 음식 을 좀 많이 이제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접하기가 힘든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멕시칸 음식이나 뭐 이런 쪽 열심히 벌어야죠. 가려면. 희철 씨의 요리 유전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답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계셨으면은 지금 이제 100세 정도 되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어요. 할머님이 이제 요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그 맛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맛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